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전했던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 되셨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지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도 모릅니다. 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멘. 예. 좋은 말씀 나올 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것에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져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게 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홍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홍수의 때가 그 심판을 하셨냐면은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만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축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진노가 모든 게 짐승들까지 다 쓸어버리신 것이. 그래가지고 비가 막 내리고 물이 창이 이게 바다 이게 샘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큰 물이 차게 된 거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생겨난 게 뭐라고요? 나무들은 석탄이 된 것이고 짐승들이 한 번에 죽어서 모인 것이 거기에 뭐가 된 것이죠? 석유가 된 것이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지옥이고 나는 천국이다가 나눠지는 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행동이 항상 악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에요. 근데 시편 32편 5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세요. 심판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더 깊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리라 하고 주께 나의 죄,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된 것을 자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항상 그 생각이 악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뭐죠? 너희가 그 땅에 그 우상 숭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예배를 나왔지만 절기를 지키지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냐면은 우리를 풍성케 하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소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 다 이거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알신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 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돼요? 사사를 세워서 또 살려주시는 것이요. 사사기가 이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다른 막 절에 가고 뭐 알라신 거기 가면은 알을 참 많이 나요. 그런데 알라신을 찾고 막 그런데 가는 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의 것을 나의 죄악을 사하지 않고 사함받지 않고 내 것을 요구하는 것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좀 어렵죠. 아,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아, 참.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요.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누구냐면 풍요로운 신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물질에 복을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바알 신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은 것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따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냥 그 큰아들이 막 그냥 치탁을 막 그냥 탁 치면서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밥을 요구합시다. 그랬더니 막 자식들이 다 이름 들어서 밥을 달라. 밥을 달라. 밥을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때 되면 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따내야 되는 것이에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구하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바알 신 앞에 나온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세라 신 여러분들 중요한 이게 루트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옛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올 때요. 마귀가 만든 건 뭐냐면은 꼭 남신이 있으면 여신을 꼭 만드는 것이. 바알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인 것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늘의 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땅의 신이 있었던 것이요. 그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 뭐냐면은 이 첨성 그 뭐죠? 참성단인가요? 그 별 관측하는 거 있잖아요. 별 관측. 첨성대, 첨성대. 예. 이 시간만 되면 제가 좀 이렇게 가려고 그래 좀 이렇게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쳐서 이제 오늘도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이거를 마치면 오늘 내가 주일 사역을 마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 대충 할 거냐? 아유, 아니,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지. 예. 그 첨성대. 그게 뭐냐면 우물이잖아요. 우물 모양이잖아요. 뭐라면 별을 관측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늘을 보면서 그 비에 대한 것, 양기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음기, 음성.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하늘에 남신이 비를 떨어뜨리면 땅에 여신이 그걸 받아가지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풍요로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꼭 남신, 여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 다산, 막 자식만이 낳는 거,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그 다곤 신전에 가면은 다곤 신이 이렇게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막 팔도 막 있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고 막 다신, 다산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게 마귀는 꼭 마귀 역사는 뭐냐면은 이게 자꾸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남자 제사장 두고 여자 제사장 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게 다 그런 마귀 역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치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물론 존중해야 돼요. 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행하게 됐던 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문란함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꾸 그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이루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아까도 했지만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전혀 이거는 거기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말씀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학교와 병원과 여러 막 그냥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가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점점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이루려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죠.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눈 씻고 보니까 교회는 많은 것 같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것 같아. 그런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없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것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 심판을 했는데 아까 시편 말씀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딱한 말씀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됨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홍수가 범람하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모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노아가 번성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이 번성했는데 그 자녀들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는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점점 그 탑은 자꾸 높아져 갑니다. 야 여기 서울 올라오니까 100층이 넘는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도 보이고 저기가도 보이고 그들의 기술력과 그들의 마음이 자꾸 높아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인간의 신처럼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도 똑같이 계속 높여지는 거예요. 높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고 그들이 심을 앞에서 자꾸 교만해지니까 언어를 흩어서 흩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이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7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름에 합당하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서로 언약하시는 거, 언약, 믿음의 언약.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방적이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언약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달라고 하시기 전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빠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어떤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되냐면은 내 생명을 바쳐도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미칩니까? 아, 미치겠네 이거예요? 다들 좀 이제 믿음이라는 건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제 말씀했어요. 하나님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됐을 때에 그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벨탑을 짓고선 다 무너지고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다 막 그냥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짓고 막 이런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다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고향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르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밧다나람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어디로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그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가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할 거라 그러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 구원해 주신 것이 출애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거를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녀들이 죽게 생겼고 막 그냥 너무 고욕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은 노예 생활했다라는 것이. 전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디에요?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상에 있던 삶을 청산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이 구름기둥이 있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곳에서 몇 명이? 장정만 60만 명, 성서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으로 칩니다. 200만 명이 구름기둥으로 버티고 사는 것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저녁 때는 추워서 살 수가 없어. 뭘로? 제가 저번에 설교하다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구름기둥으로 했더니, 목사님, 낮에 다 타타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출애굽에서 가다 보니까 이들은 노예 생활만 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보니까 나와서 좋아서 막 그냥 금붙이 하나님 믿어서 복에 복은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금붙이 막 이런 것들을 다 장식을 붙였어요.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붙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 요구할 때 그걸 다 줬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와서 막 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 그냥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홍해를 만난 것이요. 근데 뒤에서는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네. 세상이 나를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막 위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선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 놔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추격해오는 것이요. 이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서 이제는 예배도 안 빠져야지 하고 했는데 세상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또 추격해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선택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선택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긴 나와.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모세가 명령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멘. 여러분들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원망을 선택하고 아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그냥 편하게 살자. 노예로 살아도 좋다.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바로 잡히면은 여러분이 나오는 예배는 천국잔치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내가 좀 쉬어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주일만큼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서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려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봐라! 홍해가 있어도 내가 가를 것이다. 아니 난 뭐 먹고 삽니까? 난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봐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땅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흥분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신 것은 안 먹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먹이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서 육신의 기한이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천국 가기 싫어요?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가 와서 아말렉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노예라는 것이죠. 저것들 지금 막 다 쳐가지고 깨부시고 다 빼앗고 저희들 노예로 다시 삼고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그 산 언덕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닙니다. 불만불평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돌을 갖고선 던졌을 때 여러분들 다윗의 실력으로 맞은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뒷배경이라는 거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뒷배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을 대접해야죠. 그분을 높여드려야죠. 그분을 신뢰해야죠. 그럴 때 그분은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들 건져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냈대요. 그 불뱀을 보냈을 때 그 불뱀이 제가 한번 예전에 찾아보니까 그 불뱀에 물리면은 그 1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그 독뱀이에요. 물리면 죽는 것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대단하죠. 그 200명에게 위협될 만한 뱀을 보내면은 한두 마리만 보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망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사하면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료와 만나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쳐들어라.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마을교 우리 청년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여기는 다 쳐다볼 것 같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쳐다보다 다시 고개 돌린 것 같아. 여기는 다 쳐다볼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엉뚱한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노뱀 따져보세요. 아, 그 노뱀 여기 바빠 죽겠는데 왜 노뱀이야? 왜 꼭 저걸 들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들고선 쳐다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선 지금 당장에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취직해야죠. 결혼해야죠.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당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느덧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중고두 예배를 드려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많이 안 와요. 고3 시절 1년 쉬는 날입니다. 쉬는 해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 예비한 사람이 있다. 예비한 축복이 있다. 아, 좀 아멘 좀 하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으셔요? 그지예요, 그지 우리 하나님이? 돈 몇 푼 지어주고 헌금 드리면 그거 좋아가지고 춤추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바알 신이에요? 그 생명력 없는 우상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셨던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예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지금 가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고 있지만 지금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지금 여러분들 세상 삶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삶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의 실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에. 저는 그래요. 제가 의심을 가질 때는 내가 죽었는데 염라대왕이 왔냐 이러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지옥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염라대왕이. 근데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거죠. 몇천 년에 걸쳐서 당신의 그런 말씀, 언약, 당신에 대한 것들,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창조, 이거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정말 진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누군가가 의미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눈썹을 만드시고, 예? 코를 밑으로 뚫으시며, 한쪽 귀만 여신 거 아니라 두쪽으로 들으라고. 말을 두 군데다 놓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만드시고, 눈 외눈박이면 초점이 잘 안 되면 두 개를 만드시고, 물건을 지키면 마디마디를 만드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무릎이 굽혀졌다, 내 펴졌다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거는 무슨 세상에 있는 학문을 다 갖다 붙인 인체 공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의 창조자라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의 것이 끝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인도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삶이지만 내가 주인된 삶,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갖고, 믿음의 민족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갖고 나라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서양 귀신 믿는다 그러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서양 귀신 믿는다 그러죠. 예수 귀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꾸릴 가정에도 영향력을 미쳐주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라 구멍가게의 어떤 그런 주인이 아니셔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 돼가지고 막 가는데 이들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뭐만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그것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인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어떡한다고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이수진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 인생은 있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간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쉽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전혀 노예 생활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그겁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도 염려가 될 것이요, 걱정이 될 것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쉽진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본향을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옵니다. 이 땅의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야지.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도 모임 때 가서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제가 여수에 있다가 저는 부목사를 절대로 안 한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그 여수라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고백하는 거 뭐냐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하게 되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예비한 축복을 허락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뭔가 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문제가 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제를 넘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나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홍해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문제를 두 번 겪으니까 첫 번째도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가졌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가 아니라 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될까? 또 될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 귀한 인생들인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충 누구 만나가지고 살고 가정 꾸려서 그냥 애 낳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할 수 있는 그 땅이 있고 길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언약했다 그랬어요. 너가 믿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는 것이 뭐예요?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야만 되는 그런 길, 장래, 죽는 장래가 아니라 내 미래. 또 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육신의 그런 불구가 된 고자가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그 여자를 만나지 않고 남자를 만나지 않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정말 귀한 인생인데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살려주신 인생인데 막 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악한 것을 막 그냥 접하고 막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일날 막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막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인도하시는데 그 인생을 막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던 그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포로에서 세 번이나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숙청을 당해야 되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막 살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막 살면 됩니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언약을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그럼 내가 믿습니다.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지. 부모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선생님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 안 믿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나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믿고 죽을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죽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이 꿈을 꿉니다. 자는데 뇌에 뭐 어떤 활성이래요. 뭐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 의학적인 거지만 그게 진짜 증명이 돼요? 못 되지?
심지어는 어디 길을 갈 때에 나 여기 꿈에서 갔던 길이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살면서 몇 번 경험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의학적인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은 내가 잠을 자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예수를 죽이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간을 사랑해서 하시고자 한 걸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한테? 아니요. 내 삶에. 내 삶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 이혼하는 데도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만물을 지은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또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왜?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럼 그 사랑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막 버려두신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면 어떡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부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잠잠하라고. 제가 늘 간증했죠. 여수에 있을 때 차가 없어서 있을 때 티코가 생겼는데 티코가 폐차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돈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내랑 늘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를 만나게 해주더라. 근데 신기한 것은요, 똑같이 그 차가 폐차가 돼가지고 폐차가 될 때가 돼가지고 폐차를 하게 될 때에 고생했습니다. 저도 한여름에 이 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오바이트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동액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오바이트 한다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장거리를 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늘 가면은 거기서 부동액을 보충해 줘야 돼. 부동액이 알게 모르게 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여름에 차를 타고 가면요, 막 땀이 막 이렇게. 그 여수에 가면요, 터널이 많거든요. 터널 안에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먼지가 많아서 닫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혹시 열고 다니시는 분들은 닫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여름에 완전히 거기서 사우나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의심이 있지만 잠잠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보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왜? 이 땅에서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서 받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아, 그분들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존재든지 간에 사랑해 줘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시오. 거기를 드시오. 뭐라면은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저는 이것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여천남북교회라는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곳에서 제가 제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짧게 간증을 할게요. 제단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세면장과 화장실을 지어줄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는 상가 건물 3층 세대로 사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막 감격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그 지방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이사 가시는 분인데 그곳에 땅이 그분이 어떻게 할 거였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서 이곳에 교회를 지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그 땅을 15년 전 값으로 이렇게 교회에다 넘기셨다는 것이요. 땅값 많이 올랐어요. 여수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다가 그분이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의 건축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성전을 질 거니까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 교회를 정성스럽게 짓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실만한 물가교회입니다. 가면 너무 좋습니다. 문을 열면 바닷가가 보이고 거기 막 촌 이런 데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앞에는 요트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좋은 곳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뭐라고 제 마음에서 느꼈냐면은 너가 건축하지 아니야. 전혀 저는 건축에 대한 건축을 할 수도 나에게 김 목사가 한번 이 건축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그대로 지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근데 전혀 저는 건축에 대한 건축의 건자도 몰랐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서 다 설계 도면까지 해가지고 다 지어주셨어요.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저녁 때 아내랑 같이 그 택트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거를 타고선 밤에 가가지고 그 지어지는 교회를 구경하고 오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에 그곳에 들어갔죠. 세면장, 예, 각 화장실마다 세면할 수 있게 화장실 건물에 두 군데 있고 그리고 사택에 한 군데 있고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백합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아, 나 이거 믿습니다.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또다시 나는 연약한 존재. 또다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거.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반주하시나요?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가슴 앞에 그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 아니 그분은 신뢰하기 전부터 벌써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공부 때문에 무시당해야 되고 돈 때문에 무시당해고 사람 때문에 무시당해고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를 신뢰하시면 그분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땅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 지금 소리를 안 지르려고 되게 절제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물질 앞에 넘어지고 사람 앞에 넘어지고,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일마다 기다리면 와라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구름기둥 불기둥 더한 것이라도 내 아들까지도 줘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청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아름다운 땅을 추구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 전했지만 그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가고 타락의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실감만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나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난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였다, 내 자신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버려진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 멸망의 자리를? 아니에요. 생명의 곳으로. 스데반이 그 비밀을 알았을 때에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고로 오늘날에 많이 죽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축복의 땅,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선악과를 먹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타락의 길에서 우리는 허우적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조금은 힘든 길인 것 같아. 지금 어려운 길인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 마을 길에 온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나의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 따뜻한 설교를 하고 편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과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갈 때에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 길을 가며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오시면 바로 가는 거고, 언젠가는 제가 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청년의 때는 더 짧습니다. 그때 제가 과연 죽으면서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전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나의 삶을 전제가치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짧습니다. 이 청년의 때가 짧은 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하지 않은, 너가 이루지 않은, 내가 이룬 것을 내가 너에게 먹여줄 것이고 내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제가 연수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은 누가 쌀을 보내줍니다. 누가 보낸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 쌀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노님 윷놀이를 배워가지고, 조그만 윷 있거든요, 장난감 윷. 윷놀이를 배워가지고 윷놀이 하자고 막. 우리 남자 막내놈이 이걸 잘해.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막 한 20판은 더 했던 것 같아. 그때 막 윷놀이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도 얼마나 힘듭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공부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흥분하셨습니다. 너무 기쁘셨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정말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 상실감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원망하며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어. 오늘 이 말씀이, 이 언약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에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전쟁에 이기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시고 청년의 때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 마을 교회 청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